서울 택시 민원의 유형이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불친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진짜. 아, 나는 내가 돈을 주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승객 입장에서 보면 택시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 장사를 하면은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원래 고객을 꼴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인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택시 호출 앱에 제발 전기차 제외 옵션 넣어주세요. 멀미 나서 토할 것 같아요. 라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왜냐면 저는 전기차 괜찮던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기차를 싫어하는 분들은 뭔가 되게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저는 전기차가 오히려 막 되게 조용해서 좋던데, 전기차를 극혐하시는 분은 진짜 완전히 극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볼게요. 무심코 잡아탄 택시가 전기차일 때가 더 많을 정도로 곳곳에서 전기차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런데 전기차만 타면 유독 멀미가 심하다는 이들이 있다. 이는 기분 탓이 아니었다. 전기차만 타면 멀미가 심해졌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었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차 택시만 타면 멀미가 심하다고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전기차 택시 탈 때마다 멀미가 심해서 너무 싫다. 택시 호출 앱에 전기차 제외 옵션 있으면 좋겠다 등 불편함을 호소했다. 물론 일부 기사들의 난폭 운전 때문에 멀미가 날 수는 있지만 전기차는 아직 내연 기관차보다 가속과 감속이 급격한 경향이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멀미를 경험하기 쉽다. 먼저 멀미는 눈에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와 귀의 전정 기관이 받아들이는 운동 정보가 달라서 발생하거나 차 안에 앉아있을 때 몸에 전달되는 진동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속도가 급변하면 눈과 정정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의 괴리가 커지는데 이런 상반된 정보가 뇌로 전달되면 구토 중추가 자극돼 오심, 구토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전기차를 탔을 때 멀미를 호소하는 이유로 급격한 가속 감속이 자주 꼽히는데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빠르게 치고 나가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 순간부터 제동이 진행된다. 내연 기관차의 엔진은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최대 토크가 나오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데 이에 익숙하던 사람은 전기차를 탔을 때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느끼기 쉽다. 한편 최근에는 전기차의 제동 방식인 회생 제동을 따르면서도 속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차들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멀미라는 걸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구나. 민감하신 분들은 전기차를 타면 그게 되는구나. 테슬라 제로백이 람보르기니보다 빠르다는. 진짜요? 아, 나 그런 건또 몰랐네. 그래서 댓글을 여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체크 플러스 흡연 비흡연 운전자 차량 체크부터 하고 싶어요. 아, 이거는 진짜 공감. 흡연 비흡연 운전자 차량. 아, 씨. 진짜 나 이것저것 되게 좀 많이 제가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전기차 체크는 뭐 딱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필요는 없거든요. 전기차 이거 체크하는 거는 저는 안쓸것 같고, 흡연 차량 이거 진짜 개짜증나. 흡연 차량 이거는 진짜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있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체크할 거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심하긴 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택시 자체에서 그냥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왜냐면 타는 순간 그냥 토할 것 같은 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는 그거. 말 걸지 마세요 체크. 나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와, 이거 너무 짜증나더라, 진짜. 말 걸지 마세요. 나 제발 이것 좀 진짜 생겼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아, 심지어 내가 이거를 끼고 있어도 말을 걸어. 이거 끼고 있으면은 좀 눈치껏 그냥 말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막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걸 빼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아, 진짜. 저 같은 MBTI 아이들 기준에서는, 아, 진짜 이거 택시를 타면 너무,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이제 말을 거는 순간, 아,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아, 그래서 말 걸지 마세요 옵션과 흡연, 비흡연 운전자 차량. 이거 두개 체크가 조금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싫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진짜 갑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한번 타고 나서 다음까지 탈때 텀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택시 어플을 타가지고 딱 내렸어. 그러면은 다른 다음 택시를 탈때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이후라고 치면은 이 앞전에 택시기사의 서비스가 어땠는지 나는 기억도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꼭 이거 카카오 택시 어플을 보면은 택시를 타고 나서 내가 이전 기사가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나 급하게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자꾸 택시 기사 별점 매기는 거 있잖아요. 별점. 이거 별점 5개 막 이렇게 뜨면서 별점을 매겨달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게 막 뜨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 꺼지지도 않아. 이게 막 X 누르고 막 닫기 눌러야지 막 이게 꺼진단 말이야. 뭐 이전 기사분은 어떠셨나요? 막 이게 막
나는 이것도 안 뜨는 옵션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 이거를, 아니, 나는 평가를 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데 이거를 왜 자꾸 매번 무조건 뜨게 왜 돼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냥 내가 이 택시기사가 진상이었다, 막 이런 택시기사들 있잖아요. 그 택시기사랑 다음에 안 만나게 하는 옵션까지는 나는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이전 택시기사가 어땠는지 나는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리뷰를 강요하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택시를 매번 부를 때마다 짜증나. 이거 괜히 떠가지고 씨, 안 그래도 성질 급한 한국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만 체크도 있으면 좋겠어요. 땀냄새 때문에 너무 불쾌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는 이씨, 야, 나도 비만인 사람 입장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비만과 땀냄새가 무슨 상관이야. 비만이어도 땀냄새가 안 날 수도 있잖아. 전국에 계신 천만 비만 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피눈물 흘릴 소리를 하고 계시네 아주 그냥. 저도요, 동네에서 잠깐 타고 갈 때 몰랐는데 다른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전기차 택시 타고 고속도로 달렸는데 와 사람 죽겠더만요. 왜 그런지 하고 기사님 유심히 봤는데 엑셀을 뗐다 밟았다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에 데미지를 입는 분들이 꽤나 많구나. 내연 차량도 그렇게 하면 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미터기 빨리 올라간다고 하네요. 모든 전기차가 그런가요? 전기차 타시는 분 후기 좀. 회생 제동 단계가 1부터 3까지 있는데 3단계로 두시면 차가 급정거해서 뒷자리 탄 사람은 멀미가 납니다. 전기차 오너인데 전기 택시 탔는데 그냥 가속을 풀 악셀 밟고 브레이크 잡아서 그런 거예요. 택시기사가 댕댕이처럼 운전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와, 근데 진짜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전기차가 아직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건가 보네요. 기사가 운전을 못해서 그러함. 전기차 제동 특성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음. 운전을 못하는 거거나 아님 네가 멀미를 하든 말든 내로남불 운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전기차 좋던디?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기차가 굉장히 조용해서 좋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기차를 이렇게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일반 택시보다 좋기만 하던데 기억 안 남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마다 그 체감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아까 댓글로 다 나왔던 거죠? 전기차 회생제동,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 회수하여 배터리 등에 다시 저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과가 아닌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기계. 뭐.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다. 서울택시 민원의 유형이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불친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승차거부. 승차거부는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카카오택시가 욕을 많이 먹고 있기도 하기는 한데 저는 카카오의 성기는 또 있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카카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도 저는 무조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택시기사분들한테 내 목적지를 말하는 것부터가 저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택시기사분들을 혐오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내가 말하면은 아니 내비를 찍고 가자고 하면은 안 찍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자기가 잘 그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비를 끝까지 안 찍어. 그러면 짜증이 나. 근데 카카오 택시를 타면은 그럴 일이 없어. 내가 어디를 가자고 해 그러면은 뭐 어디 좀 가주세요, 그냥 주소 찍고 그 내비대로 가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아이씨, 내비대로 가면 느려서 안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어떤 음식점을 가려고 해?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뭐 굳이 막 대화를 섞고 싶지도 않고, 오해하지 마세요. 택시 기사와 대화를 섞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섞는 게 싫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섞는 게 싫어. 처음 본 스트레인저와 대화를 섞는 자체를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냥 택시를 타자마자 주소만 찍어주고 나는 그냥 내 폰만 보면서 오고 싶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다수의 택시기사분들이 내가 타가지고 주소를 불러주면 그 뭐 어디 근처인데요? 뭐 강남역? 그러면 일단 강남역으로 갈 테니까 거기 가면은 뭐 나한테 길 좀 알려줘봐요. 그런 택시기사들 특징. 말도 되게 짧습니다. 존댓말도 제대로 안 해. 아, 거기 가서 대충 가르쳐줘봐. 일단 강남역으로 갈 테니까. 진짜. 아, 나는 내가 돈을 주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저는 카카오 택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애초에 내가 목적지를 다 찍어놓은 상태로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승차 거부도 없고 내가 뭐 내비를 찍고 가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 거부는 이제 과거로 이제 사라진 그런 문화라고 봐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별점 테러가 무서워가지고 카카오를 떠나는 택시기사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카카오 택시 별점 제도 탓에 승객 폭언 폭행 참아 밤 10시 취객 승객 별점 테러 무서워 우티 이용하기도 별점제 없으면 난폭 운전 등 신고할 방법 마땅치 않아.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그냥 택시기사분들은 호비자로서 택시를 타본 적이 얼마나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분들은 본인들이 약간 승객 폭언 폭행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곤욕을 겪으신 분들이 뭐 많겠죠? 많을 텐데 승객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방금 전에 승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객 입장에서 보면 택시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 장사를 하면은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서비스업의 기본은요, 원래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단골. 한번온 사람이 두번 오고 세번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그 사업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고객이 나를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보다 더 뭔가 품격이 높다, 인품이 훌륭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은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돼요. 근데 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재이용이 없어. 단골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지금 택시기사들의 이런 서비스가 완전히 개판인 거거든요.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이야. 대부분의 인간이 이래요. 한번 보고 말 사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딱히 물론 당연히 친절한 택시기사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어차피 지금 한번 보고 말 사이여가지고 얘가 다음에 나를 또 무슨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친절해야 되는 약간 이런 게 없어. 굳이 안 친절해도 돼. 그래서 이게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불친절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카카오 택시 별점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 어떤 서비스직이 별점 받는 걸 무서워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당연히 진상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 있어요. 진상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진상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별점을 받기 싫다, 평가를 받기 싫다, 이런 것부터가 저는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건지가 보이거든요. 얼마 전 승객이 무리한 좌석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별점 테러를 받았어요. 밤 시간대 취객들이 폭언해도 혹여나 별점에 영향이 갈까 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37년째 살고 있는 입장에서 무수한 택시를 많이 타봤는데 빅데이터 아닌 빅데이터로 봤을 때 택시를 한 10번을 탔다고 치면은 친절한 택시기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 택시 많이 타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여자들인 경우에는 택시 기사분들이 훨씬 더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사친 중에 얘는 돈도 많은 앤데도 택시를 오히려 안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 택시 기사들이 너무 말을 걸고 너무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징징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문으로 오면은 전기차 제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답이 있는 뭔가 주제는 아니었고 전기차 제외 옵션은 지금 얘기를 읽어보니까 있으면은 편리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제외 옵션과 더불어서 담배를 피우는 택시인지 안 피우는 택시인지 요거랑 그리고 대화 말을 거는 택시인지 안 거는 택시인지 대화 제발 걸지 말아주세요. 이거 체크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제로 별점을 매기게 하는 시스템 이것도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옵션에서 좀끌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 별점 매기라는 걸 그렇게 왜 띄우는 건지 모르겠어. 나 그거 별점을 누구를 매겨본 적도 없고 매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거를 띄워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